투, 땅! 오케이! 퉁! 나와! 그렇지, 그, 잘했어.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어, 그렇지, 그, 잘했어. 땅! 원! 오케이, 굿! 굿! 잘했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예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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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나이스! 오케이!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아까 요즘에 내가 꽂힌 게 있고 요즘에 좀 많이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냥 통칭은 요즘에는 아이지아 헤지테이션이라고 해. 아이지아 토마스. 이게 생각보다 박자가 어려워. 그래서 아무래도 가르치기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선수들이 잘 못 쓰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게 요즘 NBA들이 센터들이 많이 쓰기도 해. 잡아서 발만, 내가 공격 의사가 없는 거야, 나는 지금. 이게 발을 이렇게 드는 게 플러 스텝이거든. 드리블도. 이게 플러 드리블이고, 띄우는 동작. 그러니까 띄우는 순간 수비는 어떻게 돼? 같이 쓴다고. 그때 발만 쑥 집어넣고 치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게 되려면 자세가 순간적으로 쭉 떨어져야 돼. 섰다가 시선을 완전히 저쪽으로 돌리다가 순간적으로 이 발을 누른 거에서 때리고 들어가. 누른 상태 헤비스텝에서 눌러서 플로우에 닿자마자 때리는 거지. 이 박자를. 그래서 뺏는 거야. 처음에는 하이에서 할 건데 내가 볼을 주면 그냥 로우에서 올라와. 그래서 볼을 잡고 돌아 그대로.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잽 한 번. 잽, 슛모션. 돌려서 패스를 준다고 생각하면 동엽이가 45도 있잖아? 내가 지금 공격 의사를 취하다가 안 돼. 그냥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수비 입장에서도 얘를 긴장시키고 자르. 동작.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들어갈 때 섰다가 낮아지면서 들어가는 거야. 완전히. 그치? 누르고 들어가. 해봐. 어. 자, 볼이 왔어. 잡아서 쭉 하다가. 그치? 근데 승현이는 지금 발을 드는 게 이렇게 들거든, 옆으로. 그게 아니고 수비하잖아. 발이 무조건 얘 하프까지 지나가야 돼. 근데 얘가 정말 스마트한 수비야. 플러스텝 하는데 정면을 잘라. 다시 나오면 돼 그냥. 박자 뺏어. 타이밍을 뺏는 거야. 공격 의사가 없어. 제 잘했어, 잘했어. 자, 앞으로 로프 반동 되듯이 너무 이렇게 앞으로 쏠려 몸이 자꾸. 해봐. 자다가 쭉 투 땅. 오케이. 오, 지금까지 제일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고! 자, 잡아서. 그렇지, 그 잘했어. 이번에는 갔다가 치고 다시 들어가요. 그럼 드랍이 되는 거야, 드랍이. 하고 때려서 슛을 쏘려고 하다가 이 발이 뒤로 빠져.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 한 번씩 디디고. 이게 제일 많아. 리프트도 아니고 그냥 딜레이 시키는 거야. 본인이 안정감을 찾으려고. 제일 좋은 건 들어가는 건데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해. 이렇게 들어가. 우리도 그걸 아끼자고. 특히 여기서는. 자, 리듬만 살려. 리듬만. 왔다가 자, 두, 퉁, 땅! 그렇지. 그, 잘했어. 로켓 발사되듯이 쭉 떨어져야 돼. 해봐. 잡아서, 정말 쏘려고 해야 돼. 오케이, 굿, 굿. 지금, 약간 종현이는 다 오픈 스탠스거든? 볼 줘봐. 되게 애매하잖아, 스탠스가. 앞으로 꼬꾸라져. 너가 들어갈 방향을 정해. 그래서 땅 왼발이 앞으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왼발 치고 왼발 앞에. 그렇지. 이 발을 추진력을 받으려면 때려서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 내가 박수 칠 거야. 박수 치면 바로 돌려. 몸 스윙 돌리고 자르고 들어가서 그냥 레이업 붙일 거야. 처음에는 아주 베이직하게. 근데 아이자 토마스도 영상을 많이 보면 다 달라. 근데 가장 베이직은 무조건 몸을 회전시키고 축을 잡고 이 발로 푸쉬해. 그래서 이 발을 디디면서 축발로 푸시해버리는 거지. 자, 해! 고! 오케이. 자, 계속 돌려. 고! 지금, 멀지. 그러니까 이게 원드리블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왜냐면 잡아서 우리가 추진력을 받기 시작하면
때리고 그러더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 너네 정도면. 그지? 그래서 최대한 원드립을 들어가기 좋아. 고! 그렇지. 굿, 굿. 잘했어. 헤이! 고! 그렇지. 자, 항상 생각해야 돼. 플로 스텝. 들어서 슬쩍 때려야 돼. 해봐. 슬쩍 집어넣어야 돼. 고! 오케이, 굿. 인앤아웃을 하는데 그냥 하진 않고 또 톰 파운드를 할 건데 잡아서 때리고 이렇게 되는 순간 이렇게 나갈 거야. 우리 아까 톰 파운드 했지, 여기서. 그지? 그걸 이제 멀리서 하는 건데 수비가 내가 때리려고 하다가 나오면 앞으로 나온다고. 그때 때리고 들어가. 그래서 던질 거야. 투 드리블 슈팅으로. 너네는 다 시선이 리얼해야 돼. 이해했지? 수비가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봐. 고! 오케이. 고! 드리블이 세 개는 너무 많아. 세 개는 많아. 두 개로 잘라. 고! 때리고! 링! 오케이! 잘했어. 그, 잘했어. 쭉! 자, 오케이. 그, 잘했어. 지금부터는 푸시 크로스 할 거야, 푸시 크로스. 똑같이 잡아서 때리고 왔다가 넘어갈 거야. 얘를 앞으로 넘어뜨리고 와. 그때 오픈 스탠스가 또 되고, 공은 여기 있어야 돼. 우리 포켓 연습했지? 땡기는 거? 그거랑 똑같아. 퉁! 뚫고 땡겨. 들어갈 때. 그래서 한번 던져봐, 바로. 고! 땅! 원! 오케이. 굿, 굿. 잘했어. 굿, 잘했어. 헤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반대로 이것만 하는 거야. 해서 때리고 해서 푸시 크로스 한 다음에 비하인드 스탑해. 때리고 이게 돼야 돼. 이 자세가. 때리고 나오는 순간 여기서 이 높이 있지? 밀어. 그래서 원드립을 때리고 잡아서 던질 거야. 그렇지. 까지. 그렇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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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굿. 다이렉트로 바로 던져. 해. 던져. 그렇지. 굿. 우리가 중요한 게 캐치가 돼서 빨리 올라가야 돼. 그지? 오케이. 자, 승현이만 한 번 더 해봐. 고.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주 쉬운 걸로 드랍스루. 드랍. 이발 붙이고 스루 하고 이발 따다당으로 오면 돼. 리플레이스먼트는 그냥 뒤로 타타타닥 느낌이야. 뒤로 물러나. 수비를 드랍스루로 놀래키고 순간적으로 거리를 벌리면 돼. 수비가 나오겠지? 그때 바로 드랍을 잡으면 돼. 이게 오히려 중간에 더 잘 걸려. 수비가 급하게 따라오다가 몸을 확 틀고 패스가 나갈 것처럼 다시 들어가. 수비 입장에서는 너네가 처음에 드랍스루를 하니까 이렇게 했다가 나가지. 드랍 잘라. 하다가 계속 딸려. 그렇지. 그 느낌이 돼야 돼. 동여봐. 그렇지? 막 빠르게 들어가니까 수비가 크로스 스텝이 돼. 그렇지. 갖다 서. 그렇지. 자. 지금 승현이는 그냥 스텝이 하나, 둘, 셋인 거고 내가 원하는 건 돌파를 하다가 멈췄다가 누르는 거야. 이제 내가 말했잖아. 퀵 슬로우라고. 자, 들어갔다가 돌려. 그렇지. 이동엽. 맞아.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자, 종현이까지 해보자. 오케이. 되네, 이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예스. 굿. 따다다다닥 뛰어서 갈 수 있으면 좋지. 피지까지.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오히려 느리게 만들어서 수비도 느리게 같이 만들어. 갔다가 느리 나는 서 그냥 갑자기 빨라져. 타다다다닥 가다가 마지막에 지금 하겠지만 또 스톱하고 아까 비하인드 스톱처럼 그런 게 필요해. 멈추고 하다가 빠르고 랩 비하인드 스텝백을 다 던져보자고. 익숙해져야 되니까. 잡아서 이제 드립을 치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 쉬고 나갈 거야.
인앤아웃 레그스루까지. 그래서 왼쪽으로 드랍스루 리플레이스먼트하고 따당땅이 되는 거지. 원, 투, 오케이. 그렇게 돼서 들어가. 똑같아, 아까랑. 누르고, 돌려서. 때린 상태에서 멈춰, 바로 또. 그 상태에서 공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지금. 알지? 돌려. 빠질 거야. 멈춰. 무조건. 랩 비하인드는 무조건 멈춰야 돼. 왜 멈춰야 되냐면 수비가 쫓아오고 있단 말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서. 멈춰. 뒤로 빠지는 거 확인. 빠지면. 가다가 안 멈춰, 네가. 그러면 얘가 확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밸런스 보자고. 내가 밸런스 던질 때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안정적인 밸런스에서 확인. 그래야 얘가 넘어간다? 때렸어. 와!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 여유가 생기려면. 그치? 멈춰주는 게 좋아. 땅! 땅! 원! 투! 때리고 스톱! 우와. 지금도 급했지. 네. 다시. 잘했어. 잘했어. 가자. 해! 그래, 인앤아웃 체인지 힘있게. 지금도 빨랐죠, 드리블이. 이러니까 지금 내가 동의하게 얘기했잖아. 이러면 자기 밸런스가 깨진다. 어떻게 됐어, 지금? 멈추려고 하니까 몸은 앞으로 가고 공은 뒤로 가잖아. 그지? 드리블이 빨랐지. 뭐가 빨랐어? 빼기 빨랐지. 하나, 숲! 원! 예스! 오케이, 나이스! 오, 잘했어, 종현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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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자, 이제 우리가 스키니 드랍을 하는 거야, 스키니 드랍. 들어가서. 왔잖아, 이렇게. 와서 스톱! 랩 비하인드 때렸어. 그러면 이 발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뺐잖아. 이 발을 뒤로 빼. 랩 비하인드 때렸어. 원, 때리고 나가야 돼. 이 발이 스텝 백, 원, 투로 던졌던 걸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게 스키니 드랍이야, 짧게. 자, 천천히 해보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얘들아. 어려워도 좀만 더 정확히 박자 맞춰서 다 똑같이 때리고 나갈 거야.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원, 투. 하나. 땅 때리고.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굿. 드랍스루. 뒤로 쳐주고. 인앤아웃, 땅. 원, 돌렸다가 때리고. 스톱, 원. 그렇지, 잘했어. 근데 드리블이 늦게 떨어지니까 한 번, 두 번 치게 되잖아. 밀고 한 번에 나가야지. 내가 요즘에 포스트업 영상을 되게 많이 보거든. 요즘 센터들이 많이 오니까. 앤서니 데이비스 특히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스키니 드랍을 되게 많이 해, 포스트에서. 갑자기 얇게 스키니하게 얇게 찢고 나간단 말이야, 동작을. 그 틈만 보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거야. 할 수 있어. 공만 들면 돼, 공만 들면 돼. 틀어, 오케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근데 공을 너무 이렇게 든다. 어, 이렇게 들면 안 돼. 이거 다 더블이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수비 보고 해야 돼, 수비 보고.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자, 피날레 해. 가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봐고. 나이스! 오케이.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